2022년 9월 넷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애도를 위한 임시 공휴일에 전국 추도식이 열린 가운데 공화제 전환 관련 여론조사 내용이 발표된 소식과 2022년, 23년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전망치보다 개선이 된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소식,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인하 전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캔버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추모식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전 11시 연방 의사당 그레이트 홀에서 1분간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에는 알바니지 연방 총리,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과 호주 전역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왕 애도의 날과 인종차별적 식민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과 캔버라에서 열렸습니다. 원주민 저항 전사들로 알려진 단체가 주관한 이날 시위에서 시위대는 여왕 애도의 반기를 들고 군주제 폐지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땅과 우리 원주민들의 파괴를 상징하는 군주를 이 나라가 애도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왕 서거 이후에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공화제 전환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군주제를 포기하는 것을 지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즉, 나머지 60%는 군주제 체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전보다 약 5%가량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번 군주제를 지지하는 주요 이유로는 호주가 수십 년 동안 안정화되고 또한 안정적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번 군주제가 기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 여왕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지지 맥락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번 군주제에 대한 주장이 여왕 서거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인지, 언제까지 상승세를 탈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75%가량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호주 국가 수반으로서 일을 잘 했다고 답했지만, 찰스 3세가 호주 국가 수반으로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4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특히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 호주인들 가운데 영국 왕정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한 경우는 5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금은 공화제 추진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 호주 공화제 전환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서 적자 상황이 전망치보다 500억 달러 개선이 됐는데요. 이는 예상보다 세입이 280억 달러 더 많았고, 세출은 20억 달러 더 적었던 데에서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10월에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관련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금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곧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며, 전임 모리슨 정부의 지출 계획이 다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시적 개선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연방 예산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가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물자 공급 한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며 국채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 3월 28일 유류세 잠정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해당 조치로 호주 유류세는 기존 리터당 44.2센트에서 절반 수준인 리터당 22.1센트가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9월 28일 예정대로 종료가 되면 휘발유 가격은 자동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7억 리터에 달하는 연료를 유류세 인하 가격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소매상들에게 인식시켰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완전한 부담을 떠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치솟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일에 기준금리를 2.25% 인상을 해 현재 기준금리는 2.35%를 기록 중인데요. 이 때문에 2년 안에 주택 가격이 약 15%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람들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대출자들의 최대 대출 규모가 약 2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고급 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애도를 위한 임시 공휴일에 전국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공화제 전환 관련 여론조사 내용이 발표된 소식과 2022년 23년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전망치보다 개선이 된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소식,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인하 전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